안녕하세요. 샤프트입니다. 올해 2023년에 라마2는 아주 좋은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마2는 기존의 라마1보다 성능이 많이 향상됐고요. 그리고 벤치마크 결과에서도 그 라마2들은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뭐 특히 챗GPT 수준을 능가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거는 이 라마2를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그냥 여러분 PC에 설치를 해도 여러분들이 챗GPT 같은 경우는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되지만은 그냥 여러분들 PC만 가지고도 성능이 되면은 PC만 가지고도 인공지능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인공지능이 설치가 될 거고 그래서 인터넷 안 되는 오지에서도 라마2 같은 걸로 얼마든지 인공지능이랑 살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세탁기에도 당연히 이런 라마2 형태의 인공지능이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게 이게 커머셜 유즈,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요 라마2는 여러분들이 AI 스타트업 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반이 된다고 그냥 한국어로 조절만 해주면은 당장 서비스가 충분히 되는 이런 지금 AI 서비스가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허빙 페이스에더 블로크라는 분의 라마 2 퀀타이즈드 모델 GPT-Q 할때 Q는 퀀타이즈드라고 해가지고 파라미터 수 줄이고 메모리 사용량 줄일 수 있게 성능을 유지하거나 더 좋게 하면서 만든 거예요. 뭐 라마 2 중에 세븐이 빌리언도 있고 세븐이 빌리언 뭐가 그러면 세븐이 빌리언이냐? 파라미터가 이제 뭐 세븐이 빌리언이라는 거예요. 700 700억이죠. 그러니까 빌리언이 10억이니까. 그 다음에 13 빌리언, 130억 개 파라미터, 7 빌리언, 70억 개 파라미터 있는 거 있는데, 여기서는 13 빌리언 짜리를 쓰도록 할게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13 빌리언으로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오바부가시의 텍스트 제너레이션 웹 UI 가지고 돌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치와 그리고 모델 실행도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의 경우는 샤프트스쿨의 트랜스포머 모델로 GPT 만들기에서 메타 라마2 설치와 13 빌리언 모델 실행 부분 보시면은 누구나 설치해가지고 실행을 할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13 빌리언 모델을 가지고 GPT랑 한번 비교해가지고 한번 질문들을 해서 작동시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와 있는 이 주소는 접속을 하지 마세요. 요거는 이제 지금 실험용으로 할 거고 닫을 거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자연어 처리와 논리 추론을 테스트하는 프롬프트를 주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한번 두 번째 거 질문 가지고 해볼까요? 존 이제 인더 플레이그라운드. 존은 플레이그라운드에 있고 존 픽업 더 풋볼. 존은 풋볼을 픽업했고 밥 웬트 더 키친. 밥은 주방에 갔고 웨어 이즈 더 풋볼. 풋볼은 어디 있냐? 이러면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추론을 해야 되는데 요 질문을 먼저 한번 라마한테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존은 플레이그라운드에 있고 존이 풋볼을 들었는데 밥은 주방에 갔습니다. 풋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서 물어보니까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금방 이제 그냥 인터넷 연결도 필요 없으니까 금방 나온다고요. 아주 정중하게 베이스드 온더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드 한 걸로 말씀해 주신 걸볼때 풋볼은 플레이그라운드에 있습니다. 예, 정답이죠. 그럼 이제 같은 질문을 인터넷 연결돼야지 쓸수 있는 GPT 3.5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이 나오는 게 보면은 아주 그냥 간결하게 풋볼은 플레이그라운드에 있죠. 예, 둘다 맞았습니다. 다음에 할 거는 인간인지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그 유머 감각을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이 호모 루덴스라고 그러잖아요. 놀이하는 인간. 즐겁게 웃고 코미디도 하고 예술도 즐기고 그런 게 인간의 이제 특징인데, 이제 그런 걸로 예를 들어가지고, 언어 유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질문. 캐나다라는 이름은 캥거루에서 왔냐? 이제 이건 실제로 이제 유머로 많이 써요. 그래서 캐나다, 캥거루, 캥거루, 캐나다라는 나라 알잖아요. 그게 이제 이름이 캥거루랑 비슷하니까.
캐나다가 캥가루라고 이제 실제로 그 캐나다 코미디 프로에서 그렇게 해요. 근데 이런 걸 하면은 이거를 그 이제 답변하는 걸 보면 알겠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웃자고 하는 말에 막 죽자고 덤빈다고 뭐 저기 그거 아니라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과연 유머 감각인지 체크를 하는지. 자, 뭐라고 답하냐면, 아이고. 그런데, 막, 죽자고 덤비지는 않고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하네요. 놀랍습니다. 인터넷도 연결 안 되는 이런 기계가 이 정도라니. 정확하게 답변한 게 뭐냐면요. 아니요. 캐나다라는 이름은 캥거루에서 온게 아니고요. 캐나다라는 이름은 생로랭, 저기, 그 인디안들이 썼던 카나타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카나타라는 말이 빌리지나, 그러니까, 마을이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게 온 걸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거 100% 정확한 얘기거든요. 유머 감각은 없는 대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나다 이름이 캥거루에서 왔니? 이러면은 유머 감각 있게, 예, 맞습니다. 호주라는 이름은 뭐 후치에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분위기 봐가지고 하는 이제 인간적인 유머 감각이 있는데, 그거는 없는데, 그러면은 자, GPT는 어떻게 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무한을 주면서 죽자고 덤빌까요? 아니면은, 자,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GPT가 지금 인터넷에 연결된 GPT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라마처럼 똑같은 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 캥거루에서 온게 아니고, 카나타라는 마을이라는 의미 말해서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GPT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의 정보로 학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GPT-4,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GPT-4가 있는 거를 당연히 모르겠죠. 이 GPT-4는 2023년 올해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GPT-4가 언제 릴리즈 됐냐고 이제 그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답이 나오기를 GPT-4는 없다고. 지금 있는데, 지금 챗GPT는 GPT-4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똑같은 거를 라마2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GPT-4가 나오냐고 라마2한테 물어보니까, 얘도 왜 이렇게 답하는지 모르겠는데, GPT-4는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하네요. 분명히,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추측을 해볼 때, 아직까지 지금 이 모델이, 지금 이게 13 빌리언이라고, 13 빌리언 모델을 써서 그러지 않을까 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볼 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AI 챗봇, 즉, 모든 기계에 들어가는 AI가 되겠죠. AI로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그래서, 뭐 앞으로 AI는 계속 봄날이 계속될 거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라마2 같은 경우는 받아들여가지고 당장 이제 여러분들이 그 코드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게 가능하니까, 이거 가지고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상 그 라마2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